언제 어디에서든 손쉽게 즐겨보는 웹툰. 드라마, 영화 콘텐츠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죠. 큰 인기를 끌었던 미생은 무려 누적 조회수 11억 뷰를 기록 중인데요. 그래도 역시 만화는 책장을 넘겨보는 게 제맛이죠. 만화 캐릭터 피규어들이 많은 이곳에 만화책이 한가득. 컵라면도 먹으며 만화책을 잔뜩 쌓아두고 보던 추억의 만화방이 생각나시죠? 아무래도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친근함이 있죠. 그리고 책을 넘기면서 내 어린 시절의 그 즐거웠던 느낌, 상상력 정말 너무나 재미있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 힘들 때가 많은데 보다 보면은 뒤로 뒷목을 잡고 진짜 막 웃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성인들에게도 인기인 만화책. 특히 요즘은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만화 카페를 찾아 그간의 공부 스트레스를 날리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데요. 보고 싶어도 많이 참았고요. 일단은 그래서 여기 와서 좀 많이 몰아서 보고 있어요. 되게 만화 종류도 많고 또 이게 음식이나 이런 게 구비돼 있으니까 또 이렇게 누워서 또 볼 수 있어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종이책은 일단 눈에 좀 부담이 안 가는 게 더 그래서 좋고요. 만화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만화 카페가 등장할 만큼 전보다 더욱 쾌적하고 편안해진 분위기에 학생부터 성인 남녀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는 전국 곳곳 만화 카페. 높아지는 만화 인기에 만화책뿐 아니라 만화 영상도 볼 수 있는 한국 만화 도서관, 6번 만화 도서관, 애니메이션 센터 내 만화의 집까지 만화를 볼 수 있는 도서관이 많아졌는데요. 만인의 추억 만화 둘리도서관도 있습니다. 둘리를 보고 즐길 수 있는 둘리박물관도 들러 이색적인 만화체험도 할 수 있겠죠? 삶에 재미를 주고 있는 만화의 매력, 만화카페부터 만화도서관과 만화박물관까지 다양하게 즐겨보며 만화의 매력 더욱 느껴보세요.